각 X의 크기를 구할, 역시 마찬가지. X를, X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짜보라고, 전략.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어떤 전략이? 전체 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빼면? 나와요. 이게 가지 않는다. 아니, 뭐, 다른 전략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 너희들이 전략을 짜봐. 전략을 짜보는 거잖아. 근데 AB랑 AC랑 이등변 생각해 놓으면? 네. 맞냐, 안 맞냐? 그럼 전체 각이 몇 도냐? 70도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내심하고 연결된 건 요 각도에 몇 도라는 얘기예요? 30? 5도라는 얘기인가? 각을 이등분하니까? 맞냐, 안 맞냐? 네. 이해 갔어? 그 다음, 그럼 이 각만 구하면 게임 끝나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각을 구하려고 삼각형을, 이 각을 낀 거를 보니까 삼각형을 보니까 이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네. 삼각형 OBC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 외심이잖아. 네.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럼 여기만 하면 감, 또 게임 끝나겠네? 80. 이건 80도잖아, 지금. 맞냐, 안 맞냐? 네. 맞죠? 그럼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 50도라는 얘기죠. 50도에서 35도 빼버리면 15도.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